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막 나를 세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엄마가 의연해야 아이도 단단하게 굴 수 있거든요. 엄마가 막 안달복달하면 아이는 너무 많이 불안해져. 본인이 본인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당일의 컨디션도 정말 중요해요.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그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떻게 합법 적용 문법을 몇 분 내로 풀겠다라는 시간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비문학은 제일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매뉴얼화시켜서 본인이 이제 그런 시간들도 많이 조절을 하고 수능 시간표대로 계속 연습을 해서 국어는 정말 오전에 연습을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게 아 이렇게 내가 계속 하면 되겠구나 만들어 두는 게 제일 좋은